자동차는 제품인가요? 제품군인가요? 제품군이죠. 깃도 구체적인 제품이라기보다는 제품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Git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Git은 사실은 GitHub.co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GitHub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주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기는 히스토리를 클릭하면 버전을 볼 수 있고 Changes를 클릭하면 수정된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때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됐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예. 마찬가지로 이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다른 사용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토토이즈 Git이라고 하는 아주 귀여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특징이 뭐냐면 윈도우 탐색기의 기생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윈도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의 사용 방법을 좀 살펴보면은, 자, 글 목록을 보고 싶다, 버전 목록을 보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클릭하면 이렇게 없던 아이콘이 생기죠. 토토이즈 Git을 설치하면 이런 것들이 생겨요. 여기에서 show log, 로그는 역사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메시지 9, 메시지 7, 메시지 6 이렇게 각각의 버전들이 나타나고요. 그 각각의 버전에 해당되는 파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토토이즈 Git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아까 살펴봤던 이 GitHub 데스크탑의 경우에는 아주 기능이 뭐랄까 아주 심플해요. 배우기는 좋은데 나중에 고급 사용자가 되면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기능이 적어서. 자, 그런 경우에는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툴은 소스트리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툴이 있어요. 이 툴의 단점은 복잡하다, 장점은 자유롭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버전들이 보이고 그 버전마다 속해 있는 파일들의 목록이 아래쪽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버전과의 어떤 내용상의 차이가 있는지를 이렇게 한 화면에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아주 강력해요. 근데 복잡해요. 자, 그리고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까봐 노출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사실 Git이라고 하면 가리키는 실제 오리지널 프로그램이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사이트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설치된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프로그램이 Git의 오리지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얘를 설치하면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실행시킬 수 있고, 자, 화면을 좀 정리 좀 할게요. 뭐 엄청나게 복잡하죠? 자, 복잡하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쓰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경만 시켜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명령어를 통해서 마치 대화하듯이 Gi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프로그램이에요. 딱 보면 이제 해커된 느낌 나잖아요? 멋스럽지 않아요? 자, 그럼 얘한테 지금까지 만들어진 버전 좀 보여줘 라고 하고 싶으면 git a log 좀 보여줘 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전들의 목록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8, 메시지 7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hello.txt라는 파일을 수정했다. 제가 여기에다가 10이라고 하고 저장한 다음에 git에게 git a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저 디렉토리의 상태 좀 보여줘, status 하고 엔터를 치면 얘 hello.txt라는 파일이 modified, 수정되었네요 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저는 버전을 만들고 싶으면 git에게 git a 커밋하자, 새로운 버전을 만들자, -am은 무시하시고 그리고 메시지 군가요?
10이네요. 10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git log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버전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it에게 야, 업로드해! 할 때는 git 업로드가 뭐라고요? push 엔터 치면 업로드가 돼요. 자, 이렇게 명령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git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바로 이 명령어를 통해서 git을 제어하는 이 오리지널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봤던 GitHub 데스크탑, 예, 그리고 소스 트리, 토토, 이즈 이런 친구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이 GitHub 명령어를 통해서 Git을 제어하는 이 프로그램은 이 Git이라는 생태계에서 아주 독특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프로그래머들한테는 익숙할 것이고 프로그래머 아닌 분들은 나중에 좀 멋지게 좀 프로그래머가 된 듯한 느낌이 갖고 싶을 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하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Git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